그동안 진통제에 의존하며 치료를 미뤄왔던 황춘남 씨.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어서야 한 척추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 저 손 좀 잡아보세요. 꽉 잡아보세요. 예? 꽉 잡아봐. 저를 잡으라고. 힘껏. 악력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쪽도 잡아보고. 꽉 잡아보세요. 과연 황춘남 씨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황춘남 씨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목부터 허리까지 척추를 세밀하게 검사하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하지가 마비되셨잖아요. 상하지 다 마비가 됐는데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경추 부위에 경추 3, 4 부위 거기에 이제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서 우리 이제 몸에 중추신경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망가지면은 상하지 다 마비되고 그 호흡도 마비되고 대소변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 위쪽에 경추 신경 누른 거를 빨리 이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해요. 황춘남 씨의 병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즉 목 디스크로 불리는 질환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3대 척추 질환의 하나인데요. 그만큼 흔하고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황춘남 씨는 경추 3, 4번 부위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중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추신경 손상으로 힘이 빠지고 걷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경추에서 이제 디스크가 크게 튀어나와서 척수를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지, 상지가 다 이게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전방 접근을 해서 그 디스크 튀어나온 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경추를 이렇게 이제 그 딱 고정을 시켜요. 고정시켜서 다 더 이상 목 운동으로 인해서 척수가 손상되지 않게 그러니까 전방경류 척추 고정술 이런 수술명으로 오늘 수술을 시행할 겁니다.